섞어야 돼요. 아까 발사믹 식초를 많이 뿌린 것 같아요. 야, 이게 발사믹만 뿌리는 것보다 천장을 찍은 거예요? 아, 또 저런 불상사가 벌어졌네. 올리브 오일을 뿌리니까 되게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? 올리브는 일단은 아, 난 표현을 잘 못하는데 알수해. 그냥 먹어봐요. 근데 맛있어, 맛있어. 저 왜 줘요? 나 매겨주는 거 이거 안 해. 아, 전복도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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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그리고 올리브가 들어가니까 사실 닭가슴살하고만 샐러드만 먹으면 약간 밋밋하잖아요. 근데 올리브가 그런 우리 김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올리브 먹는 맛이 있네. 아, 맛있다. 아, 확실히 감자나 이런 거 드니까 훨씬 더 풍미도 있고 식감도 있고 아, 맛있네. 아, 진짜 맛있다. 더더욱 잘 어울리는데? 반찬이는 못하면 밥을 빨리 먹어요. 부담스러워가지고 뭘 해야 될 것 같아. 크림 요거트. 아니,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취향은 아니에요. 왜냐면 약간 저는 맛이 없진 않아. 맛이 있는데 요거트랑 견과류가 막 들어오니까 이해 많이 껴요. 견과류가 들어가니까 이게 너 별로 뭐. 정확히 오늘 요리의 평점 10점 만점에 13점 주고 싶습니다.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요. 우리가 저 셀캠에 평점 줄게요. 최악인데 혼자 살다 보니까 뭔가 아침을 챙겨 먹는다는 것 자체가 또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좀 귀찮은 게 있어서. 근데 해보고 나니까 어떤 느낌은 들었냐면 음식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서 약간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거에 취미를 좀 가져보면 좀 더 건강한 또 취미생활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 그 이제 조세호 씨가 다이어트식으로 지중해식 식단을 좀 추천을 했는데 네네. 다이어트 좀 어떻습니까, 이 음식이? 네, 이게 지중해식 식단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19년에 최고의 식단으로 좀 뽑힌 식단이에요. 그래서 토마토나 채소, 과일, 올리브 이렇게 되게 건강한 재료들이 있어서 영양소를 되게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데 동물성 지방 대신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 같이 이제 건강에 이로운 지방이 많아서 지방은 축적되지 않고 또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이제 체중 조절이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좀 돕는 그런 식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